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신기한 호주 상식편을 기억하시나요? 그 편과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호주 생활에 필요한 팁들, 또 정보들, 지식들에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번 생활비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호주에 살면서 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극장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 시네마에서 영화를 반값에 볼 수 있는 팁입니다. 호주 쿠폰 사이트로 유명한 그루폰에서 발급되고 있는 쿠폰인데요. 기존 1인 영화 관람권이 24불인 것을 반값인 12불에 관람하실 수 있고요. 팝콘과 콜라도 기존에 14불에 판매하던 것을 8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루폰에서는 액티비티, 레스토랑, 마사지, 쇼핑, 호텔, 숙박 등 다양한 바우처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두셔도 호주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가 맥도날드예요. 호주에서는 맥카스라고 부르는데 호주인들이 워낙 줄여 말하는 걸 좋아해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와 카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맥도날드에서 돈을 절약하려면 우선 마이 맥카스라는 맥도날드 어플을 깝니다. 그리고 마이딜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헝그리잭스입니다.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헝그리잭스는 버거킹의 호주 이름이죠. 호주는 맥도날드를 맥카스로 부르고 버거킹을 헝그리잭스라고 부르고 있네요. 헝그리잭스는 바우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캡처를 하고 다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맥카스와 같이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플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 배너에도 프로모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쿠폰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딜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구글에서 돌고 있는 바우처가 확실히 할인폭이 높은데요. 헝그리잭스 바우처 2020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나오는 바우처는 2022년 4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고요.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진을 주문하시는 분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사고 싶다고. 그러면 뭐 따로 바코드 찍는 거 없이 바로 주문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루글 피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부터 피자헛, 서브웨이, 난도스, 부스트,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등 모든 바우처들이 모이는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절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호주인들이 뽑은 패스트푸드 티어거든요. 가장 높은 순위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부터 단계적으로 랭킹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냥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주바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앞전에 나왔던 음식 관련보다는 전자제품, 즉 컴퓨터나 게임기, 모바일폰 등에 관련된 바우처 등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서 전자제품을 많이 샀는데 정말 저렴하게 샀습니다. 짧게 있다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조금 길게 호주에 거주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전자기기를 사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오프와 라수라는 어플인데 기본적인 생필품을 파는 우럴스, 콜스, 케이마트 등에 판매하는 할인 품목을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저는 쌀이나 스팸, 샤워용품 같은 것들을 항상 할인할 때 몇 개 사놓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치약, 칫솔, 샤워용품 같은 것들을 밤값 할인할 때 몇 개 사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생필품으로 나가는 돈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콜스와 우럴스 할인 품목은 매주 수요일에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까지 판매 후에 또 다음 수요일에 품목이 바뀌고 그 다음 품목은 화요일까지 판매합니다. 즉 매 수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할인 품목이 매번 바뀌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위 세 가지 사이트와 말씀드린 두 가지 어플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호주 생활비의 절약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말 호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실시간으로 보기가 참 힘든데요.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도 시청이 가능하고 예능이나 드라마 다시 보기나 영화 등도 볼 수 있는 사이트라 추천을 드립니다. EUKBS라는 사이트인데 유럽에서 쓰는 사이트 같아요. 여기에 회원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방송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끊김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다음은 애니메이션 보는 사이트인데 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함께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시면 계란 익힘이나 요리 방식에 따라서 종류를 고르셔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계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프라이의 종류인데요.
써니사이드업, 오버이지, 오버미디엄, 오버하드가 있습니다. 써니사이드업은 한쪽만이 기고 노른자가 아예 익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오버이지는 써니사이드업에서 한번 뒤집은 뒤에 살짝 익힌 상태를 말합니다. 오버미디엄은 반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버하드는 완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라는 포치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물에 퐁당 익힌 거죠. 그리고 삶은 달걀, 즉 스팀에그 쪽을 보면요. 반숙을 소프트, 반숙과 완숙의 사이를 미디엄, 그리고 완숙을 하드라고 부릅니다. 4분, 5분, 8분의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상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종류로는 계란말이처럼 생긴 오믈렛과 계란을 빤 스크램블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계란에 대한 정보를 하나 추가하자면 콜스 우럴스에서 파는 계란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케이지 에그는 말 그대로 닭장 안에서 키운 닭의 알이고요. 프리렌즈나 케이지 프리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키운 닭의 알입니다. 올가닉은 살균제나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만 먹인 닭의 알입니다. 가격은 케이지가 가장 싸고 올가닉이 가장 비싸겠죠. 아, 그리고 계란 사실 때 꼭 열어보시고 데미지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 익힘 정도인데 제 고기 부위별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뤘던 내용인데 캥거루 고기는 양식이 없습니다. 호주의 사람 인구가 2,5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두 배인 5천만 마리라는 캥거루 개체수 때문에 전염병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캥거루를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를 시중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쌀 종류입니다. 자스민, 바스마티, 브라운, 스시 라이스, 롱그레인, 미디엄 그레인이 있는데 브라운은 현미고 미디엄 그레인이 한국의 백미와 가장 비슷한 맛과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미디엄 그레인을 많이 사 드십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두 슬랭인데 달러를 벅스라고 사용하고요. 브레이크 타임 혹은 런치 등을 스모코라고 해요. 이건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꼭 쓰는 슬랭이라 슬슬쩍 넣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차 비상 등의 의미가 양보해줘서 고맙다, 뭐 미안하다, 아니면 잠시 정차할 때나 뭐 이렇게 쓰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비상 등의 의미가 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차를 더 운행할 수 없을 정도를 뜻하거나 긴급한 상황, 가령 급제동을 해야 한다거나 장애물이 갑자기 끼어들었거나 사고가 났다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잠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경찰차가 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비상등을 한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차량 번호판은 한국과는 다르게 양식이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그림을 넣어도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알파벳이나 숫자로 단어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12, 119, 111, 114 뭐 많이 있잖아요. 호주는 모든 게 다 트리플 제로 통합입니다.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미용실에 가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블럭이 많잖아요. 해서 옆에 밀 때 바디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3mm, 6mm, 9mm로 물어보는데 호주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로 물어봐요. 넘버원은 3mm, 넘버투는 6mm, 넘버쓰리는 9m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호주의 어버이날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두 개로 나뉩니다. 어머니의 날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의 날은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호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알려드릴 것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메모해서 또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업로드해야 하는 시간을 제가 요일을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제가 일도 겸하고 있는 터라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호주 정보 영상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넘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싶고 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